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미국에서 온 션입니다. 한 분 자기소개해 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북한에서 온 강나라입니다. 와, 와~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. 간단하게 아~ 그 한 남한으로 어떻게 왔는지 약간 좀. 네, 저는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압록강을 넘어서 이제 헤엄을 쳐서 이제 탈북을 했습니다. 진짜요? 네. 이렇게 했어요? 네,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왔어요. 진짜 무서웠어요. 제가 건널 때 뒤에서 군인들이 막 총을 쏘기도 했고, 제가 물에 잠겨가지고 막 허우적허우적거렸는데, 진짜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는데, 그때 당시에는 조금 많이 힘들었죠. 이제 죽을 뻔 했으니까. 그런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온, 네, 남한에 온 강나라입니다. 엄청 엄청 반가워요. 네, 저도 반갑습니다. 완전 미국인, 북한인. 그쵸, 미국인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막 양코베기. 너무 그런 거 믿지 마세요. 아, 너무 나쁜 놈으로 배워주거든요. 저희는 7살부터 이제 세뇌가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막 진짜인 줄 알았는데, 한국에서 보니까 다 거짓말인 거예요. 네. 조금 놀랐던 것 같아요. 남한으로 왔으니까 네. 약간 언어 약간 적응할 때는 외래어, 은어, 슬랭 이런 거를 배울 때 힘들 때가 많았어요? 저는 이제 외래어 같은 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북한에서는 순 이제 우리말만 쓰니까, 뭐 한국에 왔어도 이제 모르는 말들이 많아요.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, 이제 뭐 여기 아이스크림, 이제 막 커피 이런 것들이 너무 이상하고, 스마트폰 이런 것도 저희가 쓰는 말이랑 다 다르거든요. 그쵸? 예. 그런 것 얼음 때문에, 과자? 네,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한동안 정말 벙어리처럼 하고 다녔었어요. 마트 가도 이제 뭐라 할지 모르니까 그냥 있는 거 주워 담아서 그냥 이렇게 나가서 막 이렇게 계산해 달라고 하고 그런 적이 되게 많았어요. 잠깐 우리 테스트. 네. 버스. 버스요? 버스 당연히 알죠. 버스. 처음에는 쉬워요. 너무 쉬운데? 네. 바이러스. 바이러스 그 전염병. 맞아요. 맞죠? 맞아요. 코치. 쿠치, 이거 그 뭐지? 숙구랑 막 이제 건강하러 가면 쿠치 해주는, 네. 알레르기. 알레르기, 몸에 뭐 돋아나는 거 뭐. 너무 잘하는데? 그게 어렵다면서? 아니요, 지금은 너무 쉬운데요? 아, 그래요? 네. 비타민. 비타민 영양제 같은 거요. 아, 오케이. 포기하자. 너무 잘해. 처음에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막 알레르기라든가 코치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처음엔 많이 어려웠죠. 그쵸. 디미는 그 북한 슬랭 은어 하나, 약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한 뭐 하나 가르쳐 주세요. 그 49도 있고 이제. 49가 뭐예요? 이제 49는 이제 북한에서 머리가 조금 이제 돌아온 사람 보고, 머리가 돈 사람 보고 이제 49 환자라고 이제 그러거든요. 49 환자라고. 그 49호라는 병원이 있어요, 북한에는. 정신병 환자들만 가는. 그래서 49 환자. 약간 크레이지한 사람. 네네네. 77에 49잖아요. 이제 77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모르는 애들은 이제 49 이렇게 대답한다면 너 49호 있냐고 막 이렇게. 그렇군요. 좋아요. 네. 그 네. 북한에서 사람들이 영어를 네. 많이 배워요? 영어를 많이 배우긴 하는데, 북한에서는 영국식 영어를 배워줘요. 미국식 그래요? 영어를 안 배워줘요. 왜냐면 이제 그 미국 놈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. 놈들이. 그래서 미국식 영어는 안 배워줘요. 맨날 저희 교과서에서 미국 놈 대가리, 호박 대가리, 빨래방치 들고서 때려부시자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런 거는 많이 하는데, 이제 너무 안 좋으니까 미국식보다는 이제 영국식을 이제 많이. 맞아요, 역사 때문에. 그리고 그쵸, 지금 그쵸. 사이는, 근데 최근에 사이가 조금 좋아지지 않았어요? 지금은 이제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과서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, 아직까지. 근데 이렇게 나를 만나보니까 어때요? 제가 미국 사람들 간간히 그래도 만났었거든요. 근데 또 이렇게 또 같이 또 이렇게 방송을 해보니까 되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똑같은 사람입니다. 맞아요. 미국 놈의 양코베기에 대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3년 살면서 다 없어졌어요. 네, 그런 선입견. 그렇죠. 이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아니겠지만 네. 북한에서 사는 게 약간 물론 안 좋은 거 많죠. 근데 그 좋은 거 혹시 그런 것도 있어요? 약간 음식 이제, 좋아하는. 한국도 똑같잖아요.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다 장단점이 있다시피 이제 북한도 좋은 건 또 있고 또 나쁜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음식 같은 거는 이제 조금 유기농이라서 다 직접 손으로 농사짓고 비료도 안 섞은 그런 거거든요. 그럼 화학 많이 안 써요? 네, 화학 비료가 전혀 없어요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. 유기농 음식.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나이스.
더우니까 우리 이제 뭐 카페 같은데 우리 가보자. 네네네네. 좋아요? 좋습니다. 좋아요. 이제 보는 사람들 위해서 네. 북한에 대해서 약간 알려주고 싶은 거 있어요?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? 아, 잘 모르는 거? 일단 사람들이 순수하다? 순수해요? 왜 순수하냐면 당연히 순수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런 그런 게 다 폐쇄된 사회라서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. 그래서 많이 순수한 편이고 이제 한국으로 처음 왔을 때 이제 좀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요. 또 북한에 가면 이제 그런 거 이제 지하자원 같은 것도 조금은 아직은 남아있고 그리고 먹거리가 많다? 먹거리가 그리고 또 싸다? 이제 한국에 비해서 한 100대 1 정도 가격이 되니까 그런 게 조금 싸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션이었습니다. 네 저는 강나라였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그리고 나라의 채널도 팔로우해 주세요. 네, 아래에 저는 링크 네, 남겨드릴게요. 다음에도 봐요. 바이.